선크림 웬만한 걸로 안 가라앉는 분들 이거 한번 써보세요. 4통째 그리고 5통째. 안녕 라이들, 미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런 느낌으로 온 이유는 요즘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좀 막 가려, 왜 우리 심하게 건조하면 되게 가렵잖아요. 그 정도로 제가 좀 몸이 많이 건조한 편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정말 촉촉한, 약간 조금 과장을 조금 한 2% 정도 조금 보태서 이거만 쓰면 무조건 촉촉해질 수 있는 그런 정말 핵꿀템들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보실까요? 아, 슝슝슝. 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바로 요겁니다. 요거는 조성아 원더바스 살롱드 스파 바디워시 앤 트리트먼트. 이거는 바디워시인데요. 워시랑 트리트먼트가 분리가 아무래도 섞이지 않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어서 흔들어가지고 쓰면 되는 제품이고요. 가격이 55,000원이거든요. 조금 사악하죠? 좀 가격대가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진짜 완전 제가 써본 바디워시 중에 가장 베스트 원. 엄청 촉촉한 게 아무래도 트리트먼트가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바디워시만 써도 촉촉하다는 느낌을 받은 게 이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몸이 막 답답하거나 뭔가 조금 개운한 느낌이 덜 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바디워시만 했을 때도 부드럽고 촉촉하고, 이제 보통 바디워시들은 씻자마자 아! 내 수분을 다 뺏겼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이 정말, 그래서 몸 건조하신 분들께 완전 대강추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아, 그리고 이 제품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브러쉬랑 같이 쓰면 좋다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브러쉬도 같이 써봤는데 브러쉬도 은근 꿀템입니다. 약간 보기에는 굉장히 좀 투박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갓 공장에서 나온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런 브러쉬를 쓸 때는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너무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 뭔가 스치듯이 겉표면을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매만진다는 느낌으로 브러쉬를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브러쉬가 특히 좋은 게 뭐냐면 헤드가 분리되기 때문에 그냥 손에 껴서 가볍게 우리 때밀이 장갑 하듯이 그렇게 써도 되고 등 안 닿는 데는 대를 가지고 차차차차 해주면 되는 거. 그래서 그 투박하지만 은근히 각질 제거도 잘 돼서 시원하고 브러쉬랑 같이 쓰면 촉촉하기 때문에 더더더 꿀. 약간 각질 제거와 보습을 함께하는 느낌이랄까요? 아, 그래서 정말 이것은 강추합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요, 제가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트리엇. 트리엇 시어 휴가 스크럽 19,000원짜리입니다. 19,000원이고, 여기 트리엇 바디 스크럽 라인이 엄청 다양한데, 근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좋았던 거는 트로피컬 망고랑 브라질리안 넛 두 가지가 가장 좋았어요. 그 브라질리안 넛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열자마자 엄청 고소한 견과류의 향? 뭔가 갓 볶아서 구워낸 듯한 그런, 야, 커피류 좋아하시는 분들, 달달한 냄새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트로피컬 망고, 그거는 탁 바르면 이거는 정말 뭔가 열대 과일을 온몸으로 먹고 있는 느낌. 저는 그거 여름에 엄청 잘 썼거든요. 진짜 뭔가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 상쾌함과 그 달달함, 그 향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쓰고 있는 이 모로칸 로즈는 제 취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덜 쓰게 되는데 이거는 약간 그 인공 향수 냄새? 그래서 뭔가 아쉽다. 근데 요 레몬 블루베리 타르트 향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향 얘기를 했지만 요걸 제가 좋아하는 게 이게 알갱이 입자가 되게 적당해요. 그러니까 너무 굵지도 않고 너무 가늘지도 않고 일단 적당한데 그 적당한 굵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부드럽습니다. 자극이 덜해요. 스크럽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세게 문지를 필요가 없이 정말 살살살 문질러도 효과가 좋거든요. 그 문지르는 알갱이의 느낌이 있어요. 이게 또 너무 없으면 우리 그렇잖아요. 자극이 이게 되는 거야, 많은 거야 이런데 그 자극이 느껴지기는 한데 그게 거칠거나 막 불쾌한 느낌이 아닌. 그리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촉촉합니다. 굉장히 오일이 많이 같이 좀 믹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스크럽을 하면서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아주 부드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강추하고 스크럽을 하면서도 건조한 느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저는 4통째 그리고 5통째 쓰고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뭐 요것은 제가 곁다리로 하나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역시나 트리엇의 시어 모이스처라이징 바디 로션 트로피컬 망고고요. 얘는 9,900원인데
이 스크럽이랑 같이 쓰면 정말 퍼펙트. 아 맞다, 제가 아까 빼먹었는데요. 이 스크럽이 또 좋은 게 뭐냐면 얘를 화장실에서 쓰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화장실을 열고 들어가면 이 냄새가 납니다. 그만큼 향 지속력이 좋은데 이 바디 로션까지 쓰면 정말 지속력이 엄청 길어지고 약간 각질 제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피부가 이제 매끈하죠? 거기다가 바디로션을 착해서 보습을 착해주면 아주 촉촉, 매끈 촉촉, 그리고 향까지 착, 향기로운 사람.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제품은요, 제가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러쉬, 러쉬의 바디 컨디셔너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바디 컨디셔너? 저는 바디에도, 헤어는 알지만 바디에도 컨디셔너가 있다는 건 러쉬 덕분에 알았거든요. 바디 워시를 사용을 해요. 그런 다음에 물기를 닦아내지 않고 샤워를 하고 바로 직후에 얘를 그냥 촉 열어가지고, 얘가 크림 형태거든요. 얘를 덜어가지고 골고루 잘 바른 다음에 물로만 싹 씻어내면 끝. 그러면은 몸에 착 코팅을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촉촉해집니다. 얘랑 얘랑 완전 꿀조합이거든요. 촉촉한 바디 워시를 썼는데 바디 컨디셔너까지 써. 끝입니다. 정말 아주 완전 무장. 향이 일단 제가 써본 거는 벅스 피즈예요. 그 시트러스 계열 있죠? 그런 아주 상콤한 향이 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렇게 러쉬 하면서 들었던 나머지들은 사실 바디 로션인데요. 제가 요즘 쓰는 두 가지거든요. 일단 하나는 아보카도 노 워시. 이거를 제가 제일 많이 써요. 이거는 설탕에 절인 과일 향 같은? 몸에 발랐을 때 정말 설탕 절임이, 내가 설탕 절임이 된 기분이에요. 얘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디 로션을 넘어서 조금 더 꾸덕하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딥한 느낌, 리치한 느낌이 탁 있거든요. 그래서 바르고 나면 진짜 촉촉합니다. 요거랑 제가 뭘 쓰냐면 또 이거 썰타나. 근데 얘가 훨씬 가볍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알만한 바디 로션 같은 거에 조금 더 꽃향기나 이런 걸 조금 더 넣은 정도의 느낌이랄까? 그래서 향이 너무 부담스러운 게 싫으시다면 요거 썰타나. 러쉬의 제품들은 향이 꼭 시향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이건 약간 호불호가 있을 만한 특이한 향들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바디 로션의 그 효과만큼은 확실하게 촉촉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짜란! 요겁니다. 히말라야 풋케어 크림 12,000원. 아, 이건 뭐냐면요. 이름 그대로예요. 풋케어 크림. 발에다 바르는 거죠, 발. 제가 솔직히 말하면 발이 좀 더럽거든요. 그래서 각질이 굉장히 많고요. 거칠거칠합니다. 네. 굉장히 거친 발이에요. 그래서 진짜 바디 로션 가지고는 재워지지 않을 정도로 발이 너무 거칠어요. 근데 왜 우리 발에는 사실 뭐 잘못 바르면은 우리 방바닥에다가 다 이렇게 발자국 남기고 다녀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싫어서 또 크림을 뭐 많이 바르기는 싫고 막 약간 늘 이 가운데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 타입인데, 아 얘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그 보습감이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에 이거는 짜가지고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면 그 각질 사이사이 떠있는 애들 사이사이로 싹 스며들면서 아주 매끈하게 정리가 되는 게 보이거든요. 각질이 뜨는 분들께도 강추하고, 이게 손에도 바르면은 좋더라고요. 제가 손이 제일 건조하기도 하고 손을 또 많이 씻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진짜 평소에 거칠거든요, 사실. 제가 진짜 딱 눈에도 지금 보일 정도로 하나는 뭘 발랐고 안 발랐구나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좀 지속력 있게 속까지 촉촉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손이 많이 건조하시는 분들, 핸드크림 웬만한 걸로 안 가라앉는 분들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거는 또 팔꿈치, 발꿈치처럼 좀 튀어나와 있어서 각질이 특히 많이 쌓일 수 있는 부분, 조금 더 건조해질 수 있는 부분에 바르면 정말 효과가 좋아요. 아 그리고 하나의 팁은 평소에 집에 계실 때 수면 양말처럼 약간 얼기설기해서 발에 통풍은 될 수 있는 그렇지만 발자국은 안 남게 이렇게 크림을 흡수시켜줄 그런 제품을 신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아 마지막 제품은요, 따란, 헤어 트리트먼트입니다. 헤드스파 7 트리트먼트 200ml에 3만원짜리인데 홈쇼핑에서 샀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6통인가? 7통에 한 8만원 정도? 8만원 정도에 샀던 것 같거든요. 위에를 돌려서 뽀로록 뿌리면 되는 제품인데, 이게 근데 특이하게 보통 트리트먼트들은 모발 끝에만 바르는데 얘는 샴푸 다 하고 나서 모발 끝
속옷도 물론이지만 두피에도 발라도 되는 한두 방울 정도면 된다고 하긴 했는데 솔직히 우리 그중들은 느낌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적당히 이렇게 쭉쭉쭉쭉 뿌려주면은 이게 원래 액체 타입인데 물과 만나면서 크림처럼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문질문질 약간 마사지를 살짝 해준 다음에 물로 씻어내면 정말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얘 좋은 게 아무래도 트리트먼트지만 두피에도 써도 되는 점이 굉장히 우리 간편하죠? 막 이렇게 뭐 까탈스럽게 막 모발 끝에만 바르면 막 귀찮기타고 막 이런데 두피랑 모발 케어가 같이 가능하다는 점도 좋고 그 홈쇼핑에서 광고할 때 탈모에도 좋고요. 모발 끊어짐, 볼륨감에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나서 이렇게 드라이를 하고 탁 일어나면 다들 머리가 부엉 떠요. 그래갖고 굉장히 그곳에 탁 혹해서 샀었는데 솔직히 제가 써봤을 때 볼륨감에 엄청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얘 단점이 뭐냐면 냄새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상하게 왠지 모르겠는데요. 그 제가 염색 제품들 썼을 때 컬러가 좀 더 잘 빠지는 느낌이랄까요?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염색제와 뭔가 성분이 만나면서 뭔가 효과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폭풍 같았던 저의 촉촉 바디 꿀템 추천이 끝이 났습니다. 아, 오늘은요 정말 이 모든 제품들을 너무너무 추천하고 제가 썼을 때 너무너무 좋았던 그런 알짜배기들만 제가 한번 탁 가지고 와봤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몸이 너무 건조하셨던 분들께 제가 어떻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정말 여러분들 꼭 한번 써보시고 써보신 분들의 후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아, 왠지 코너스기 코너를 안 하니까 어색하지만 그러면은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더 재미있고 더 새로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도 가시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가지 마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요.